그 설렘과 긴장, 가수들뿐만 아니라 팬들도 함께 느끼고 있었는데요. 5만 석이 넘는 객석을 가득 메운 엄청난 팬들. 공연 시작이 가까워지자 더욱 흥분되는 모습이죠. 엄청난 분위기 속에 무대 준비 중인 긴장한 모습의 샤이니, 키씨. 그래요. 그래도 섹션 카메라는 반갑죠. 자, 이제 섹션의 길을 받았으니 마음 가다듬고 드디어 5만여 관중들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키씨. 관중들의 엄청난 환호성과 함께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점점 무르익어 가는 공연장의 열기 속에서 관중들을 더욱 열광시킨 주인공들이 있었으니 대세 중에 대세, 엑소! 이보다 더 뜨거울 수 없을 정도로 공연장의 열기를 불태웠는데요. 그리고 백스테이지에서 FX의 무대를 열심히 보고 있는 어두운 데도 있어도 빛나는 샤이니. 지난 6월 성대 수술 이후 오랜만에 무대에 오른 반가운 오뉴 씨와 함께 다섯 명으로서 완벽한 무대를 선보인 샤이니. 역시 이 다섯 명이 함께 무대에 올라야 더욱 빛나는 샤이니네요. 에스엠의 대표 소녀들, 소녀시대도 무대 준비 중인데요. 헨리의 무대를 보던 티파니. 하늘이 되게 예쁘게 나오네요. 엉뚱하죠? 하늘을 봐야 되는데 배경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티파니 씨밖에 안 보이죠? 저희를 많이 보고 싶어 했으니 뜨거운 반응을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상 도움에서만 했었는데 넓은 스타즘으로 와가지고 많은 팬분들이 보신 것 같아서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에 오른 소녀시대. 순식간에 스튜디움 모든 관객들이 무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수만 명의 일본 팬들을 사로잡은 마르베, 마성의 소녀시대.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한편 무대 뒤에 나타난 이 딸기머리들, 뭐죠? 그렇습니다. 동방신기의 최강 창민 씨와 샤이니 민호 씨였어요. 볼에 연지군지까지 찍고 귀여운 모습으로 그들이 황급빛 발길을 옮긴 곳은 그렇죠, 팬들 곁이죠. 두 사람의 귀여운 팬 서비스 무대가 끝나고 마무리는 역시 카리스마 넘치는 두 남자, 이 쌍남자들 동방신기. 그리고 모두가 함께한 엔딩 무대까지 성공리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SM타운 항상 여러분들한테 좋은 무대 선사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SM타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POP 축제의 중심, 글로벌 공연 브랜드가 된 SM타운 라이브. 앞으로 한류 K-POP을 위해 더 좋은 무대, 더 멋진 무대 많이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